이번 영상에서는 경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부분에서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경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락경혈학 교과서에 보면 이제 경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놨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경혈.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경혈인데 우리가 경자를 생략하고서 그냥 혈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흔히 말할 때 혈이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혈자리, 그렇죠? 인체에서 혈자리가 어디다 이렇게 혈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혈 또는 경혈이고요. 경락에서 경혈이 어디 있냐? 경락에서 혈이 혈자리가 어디 있냐? 락맥에는 없죠. 경맥에만 있죠. 그래서 락혈이 아니고 경혈입니다. 네, 락혈은 경맥에서 락맥이 갈라져 나갈 때 그 분기점에 있는 게 락혈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락 중에서 경혈은 혈을 혈자리는 어디에 있다? 경맥에 있다. 락맥 아니고요. 그래서 경혈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경혈을 다른 말로 동의어들이 뭐가 있냐면 수혈. 수혈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뭐 공혈 또 뭐 기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라고 하는 건 뭐죠? 수입 가지고 들어와요. 그죠? 수입 수출 내보내 그죠? 수입해 야 이거 좀 수입해봐 돈 주고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 좀 수출해 뭐야? 돈 받고 갖다 주는 거죠? 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트랜스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 아니면 어디 있던 게 일로 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수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체표의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이 사람 몸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몸속에 있는 어떤 상태가 어떻게 했다? 체표에 있는 특정 포인트에 특정 지점에 전달됐다 이거죠. 그래서 수혈이라고 말을 하고요. 공혈이라는 말은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혈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 같이 보입니까? 이거 괴물 아니고요. 동굴이에요, 동굴. 설문해자에서 이 혈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동굴.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왜 산적들이 응? 아니면 왕건이 막 피신하다가 어떻게 동굴 속에 들어가 숨잖아요, 그죠? 동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표면이 매끄럽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 온폭 들어간 함몰처가 있네. 이거예요. 그죠? 동굴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 뭐가 있어요? 이 동굴같이 온폭 온폭 들어가는 함몰처가 있네. 이런 말입니다. 그 함몰처에는 이 함몰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경맥을 따라서 쫙 분포되어 있다고요. 경맥을 따라서 기경팔맥 중에 동맥인맥 두 개 그리고 12경맥 토탈 14개 경맥들이 어떻게 자기의 경혈들을 쭈루루 갖고 있다고요. 경맥 노선이 쭉 있으면 그 노선을 따라서 뭐가 있어요? 경혈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경맥 유지 노선은요. 우리 앞에서 유지 봤잖아요. 경맥 유지 노선은 뭐와 같아요? 버스 노선과 같아요. 그럼 버스가 가다가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죠? 정거장이 서잖아요. 버스가 가다가 서는 정거장 그게 뭐예요? 경혈입니다. 그럼 버스가 정거장에 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타고 그렇죠?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죠. 경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잖아요. 그럼 이 경맥 위에 여기 아무데나 찔러면 다 기를 건드릴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어디를 건드려?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거장, 기가 많이 모여있는 그 정거장을 정확하게 건드리면 어떻게? 내가 똑같은 노동을 했을 때, 의료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은 기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경혈을 찾아서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마다 사이즈가 다 똑같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백화점 앞이라든지, 예? 뭐 서울역 앞에 이러면 정거장이 크죠. 근데 동네 마트 같으면 어떻게? 정거장 조그만해요. 그죠? 정거장 사이즈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겠어요? 경혈마다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사이즈가 크단 얘기는 뭐예요? 구멍이 크단 얘기는.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더 예민한, 더 아픈, 더 특이한 압통을 느낄, 그리고 침을 놨을 경우에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경혈이 그렇습니다. 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경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빈 통로, 빈 공간이라고 그랬죠? 비어 있어야지 누가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죠? 비어 있어요. 경맥인데, 경맥의 요 라인에 중간중간 경혈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 포인트가 있는데, 요 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길이라고 그랬죠. 의사하고 한의사 친구가 밥을 먹는데, 예? 의사 친구가, 야, 저기, 우리는 전신순환체계가 신경계, 림프계, 혈관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야, 니네 한의학에서는 우리 신경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한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우리 경락체계야. 아, 그래? 그러면 혈관계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한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 그거? 경락체계야. 아, 그래? 그러면 림프계에 해당하는 건 니네 한의학에서 뭐냐? 그러면 한의사가 뭐래요? 그거? 우리 경락체계야. 다 경락이야, 그죠? 우리는 양방에서처럼 이렇게 신경계, 혈관계, 림프계 구분이 안돼 있어요. 다 경락이야, 그죠? 한의학에서는 전신순환체계가 뭐예요? 다 경락이에요. 경락체계야. 이거로 다 끝나요, 그죠? 두리뭉실 애매모호하죠. 이러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거 예를 들어서 전신순환체계 중에 하나가 혈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맥이라고 하는 게큰 길은 경맥, 작은 길은 랑맥인데, 요큰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경맥인데 요 맥이라고 하는 게 누가 다닌다고요? 기가 혀를 데리고 다닌다. 그렇죠? 기가 혀를 데리고 다닌다. 그게 경맥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이 기혈, 기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양방에서, 의학에서 요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전신순환 체계, 뭐죠? 혈관계죠? 혈관계. 양방에서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요 혈관계,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 한방에서 피가, 기가 혀를 데리고 다니는 요 경맥, 랑맥, 경락체계, 요거랑, 맥이랑, 양방의 혈관계랑 한방의 경락체계랑, 둘다 공통점은 뭐다? 피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전신순환 체계.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혈관계하고 경락체계의 중요한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차이점, 뭐냐면, 벽이 있다 없다. 벽이 있어 없어. 벽이 있어 없어. 혈관계는 어때요? 벽이 있어. 혈관 이렇게 딱 있어요. 피가 요로만 다녀.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 돼. 왜? 출혈이야. 빨리 지혈시켜야 돼요. 니들은 요 안으로만 다녀야 돼. 밖으로 다니면 안 돼. 정해져 있어요. 양방은 철저하게 구조와 실체를 중심으로 발달한 의학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여요. 혈관계가, 그죠? 사이즈가 큰 혈관, 작은 혈관 다 있어요. 피는 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요 안으로만 다녀야 돼.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은, 경락체계는 뭐라고요? 이거 눈으로 보여요? 아, 요 경맥은 좀 사이즈가 폭이 크네?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진 찍으면 이거 나와요? 스테 폐경의 직경이 몇 밀인지 이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벽이 없어, 한 말이야. 벽이 없어. 얘가 여기로 지나가는데 이 도로의 폭이 얼마인지 벽이 안 보여. 느낄 수는 있는데 측정은 가능한데 뭐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게 기의 특징이고 그게 기가 다니는 요 맥의 특징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한의학의 특징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를 양방에서는 모르겠어. 내지는 뭐 일단 차치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먼저 해보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게 한방이 중요시 생각하는 구조나 실체보다 기능인데, 기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해야지 기능이 제대로 설명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는 그걸 다 놓치지 않고 차치하지 않아요. 우린 그거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걸 중심으로 발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 용어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해? 응? 비과학이라고 막 욕먹어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확인 안 되는 그러한 팩터들, 그러한 요소들이 이 자연계에는 훨씬 더 많아요.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카톡 보냈어.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등록금 대줘서 고마워요. 내가 장학금 받으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 엄마 사랑해. I love you. 하트 뿅뿅뿅. 엄마가 그거 딱 받고, 아, 이 자식이 그래도 철 들었네. 바쁘니까 못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학기 중이니까 응? 어버이날 아침에 카톡 보냈겠죠.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응. 근데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손편지. 일주일 전에 미리 손편지. 종이 딱 해갖고 엄마 나 진짜 손편지 언제 쓰는지 내가 참 군대에서도 안 써봤는데 참 손편지 쓰려니까 속먹먹한데 엄마랑 아빠랑 정말 고생하신 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는데 엄마 오늘 어버이날에서 참 내가 작년까지 안 썼는데 갑자기 쓰게 됐는데 어쨌든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착 써. 손편지 불 붙여 우체통에 넣어. 그거를 딱 받아보면 엄마가 아침에 카톡 들어온 거 하고 손편지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돼봤으면 모르겠지만 부모가 돼봤으면 이게 느낌이 똑같을까? 안 똑같아요. 느낌이 똑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그게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 손편지 갖고도 성이 안 차. 왜? 나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시장에서 고생하는 건 내가 진짜 유치원 때부터 봤는데 난 너무 고생했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는 거 보니까 난 진짜 솔직히 마음이 아파. 응? G.O.D의 아버지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때마다 막 노래방에서 울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을 보내세요. 응? 기차 타. 가가지고 갔어. 아침 6시에, 어버이날 아침 6시에 띵동. 엄마가 어?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택배가 이렇게 일찍 올 수도 없는데, 그죠? 응? 택배인가? 보니까 택배가 아니네. 어? 이거 누구야? 어? 우리 애가 왔네? 야, 너 오늘 수업 없어? 웬일이야? 문 열어줬어. 문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해? 엄마 콱 껴안아. 응? 엄마 잠깐만. 어? 이 자식 왜 이래? 엄마 잠깐만. 꼭 껴안아. 응? 딱 30초만. 내가 유튜브 하나 보면은 보통 한 5분에서 응? 길면 한 15분씩 그냥 훅훅 지나가는데 내가 15분까지 안 할 테니까 엄마 딱 나한테 30초만. 1분도 아니고 30초만. 응? 엄마 숨어쉬게 꽉 껴안아. 그 다음에 어 누군데? 어 아빠 잠깐만. 아빠 차례. 아빠 잠깐만. 너 왜 이래 임마. 잠깐만 아빠. 30초만. 그리고 엄마 30초, 아빠 30초. 그리고 그 멘트. 엄마, 아빠 오늘 저기 어버이날인데 내가 손편지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엄마, 아빠 생각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기차 타고 왔어. 근데 나 오늘 수업이 오전 수업은 쬐는데 오후 수업은 쬐면 안 되기 때문에 나 그냥 갈게. 그리고 가. 그러면 올해 어버이날은 뭐야? 너무너무 따뜻해. 너무너무 따뜻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 어버이날이 지났나? 지났으면 내년에, 안 지났으면 올해. 자, 해보세요. 죽기 전에 딱 한번 해보세요. 누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아니고, 지금 누구의 날인데?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보세요. 어버이가 거동이 가능해야지 내가 이걸 할거 아니야. 누워 계시는데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가 누워 계시기 전에, 거동하실 때, 네? 여러분, 올해 또는 지났으면 내년에 어버이날 요거 한번 해보세요. 뭐? 30초만 투자해보세요. 당신을 보내세요. 응? 알았죠? 유튜브 한번 볼 때마다 막 15분씩 날리는 거, 그거 1분만 투자해서 딱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느끼는 행복감이 엔돌핀 지수가 뇌신경의 호르몬의 분비량이 확 달라져요. 아시겠죠?